안녕하세요. 서울지부장, 저기 서울지의 종로지구 지혜지파 옥선입니다. 다시 하라면 다시 할 수 있, 그런 마음이에요. 왜 그러냐면, 여자로서 할 수 있다는 거, 특히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전쟁터에 나가서 총 가지고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가정주부들이 앉아서 뭐 도울 수 있는 거. 저는 생각했을 때, 제가 간호장교로 됐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왜?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. 그렇잖아요.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요, 저는. 간호장교로 들어갔던 게 이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희가 소위민간 할 때가 53년 7월, 4월 23일에 임관을 했는데 그해 7월 23일날 휴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최악의 전투 시절에 저희가 이제 투입이 된 거죠. 병원 소위 임관되고 이제 배속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최전방에서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후송해서 그 사람들을 맡았을 때 그게 참 보람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58기생이 졸업을 하고 바로 졸업식 날 간 거지 아시잖아요. 저는 그거 참 장하다고 생각합니다. 고맙다고 생각해요. 왜? 그럼으로써 걔네들이 와서 보람을 느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? 내가 간호장교 된 것을 정말 뼈저리게 감사히 생각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코로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? 거기 과감없이 투입된다는 거.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.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치료해준다는 거. 저는 그 굉장히 걔네들한테 정말 감사히 생각해요. 저라도 그 시절 같으면 갔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 이렇게 졸업시대 라이팅길 선서를 해요. 그 선서에 그 문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?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.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그래요. 우리 할아버지들 보고도 제발 제가 손을 이릅니다. 제발 좀 마음 좀 내려놔. 마음 좀 죽이고 몸도 죽이고 다 죽여. 다 죽이고서 낮아지고 낮아지면은 상대가 또 원망하고 사랑하게 돼. 이제 그 얘기를 전 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이 전쟁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쟁 해봤자 살상뺏기 더 됩니다. 파괴예요.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?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희생됐습니까?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. 전쟁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필요로 없는 게 전쟁이에요. 어느 나라고 간에 전쟁을 하면 안 돼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도 아직까지도 전쟁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허영에 날뛰고 그냥 사치에 날뛰고 생각 없이들 날뛰는 거 보면 한심스럽죠. 왜냐하면 저희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안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. 각 학교 아시는지 몰라도 그 안보 교육을 어린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부모들한테 그 안보 교육을 시켜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유언장 쓰듯이 이 나라의 전쟁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걸 교육시켰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단 한 시간에 잠깐이지만 부모 곁에 있으면 그 평생 아닙니까? 그냥 저는 그래요. 차라리 부모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부모들을 시간을 내서 한 시간이면 되니까는 부모들을 교육시켜서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지금 40대, 50대가 전쟁을 몰라요. 그냥 전쟁이라는 걸 딱 경험들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는 걔네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? 그러니까 40, 50대 부모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자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게 그게 참 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. 통일은 우리만 하고자 해서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동의가 있어야죠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통일된다는 게 힘들 것 같아요. 왜? 우리는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는 통일되는 건 될 수가 없죠. 그냥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힘들 것 같아요. 다만 그냥 휴전 상태에서만 지금 있는 거지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평화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? 오늘 아침에 신문, 라디오, 뭐,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김여정인가 그 저희 김은정이, 김정은이 동생이 아주 강력하더라고요.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
너무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할 텐데 너무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천방에서 그 걔네들 그 목침 때문에 다리 절단된 그런 거 봤을 때 걔네들 그 협정 시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우리만이 희생돼서는 안 되죠. 그 부모들 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본인은 얼마나 아프고 또 그걸 보는 우리들은 또 얼마나 아프고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되 우리가 가지는 가져야 한다는 거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.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이에요. 평균 90이에요. 평균 나이가. 어저께 그 국방부에서 오신 분들 깜짝 놀라더라고. 몇 살입니까? 32년생. 89세예요. 몇 살입니까? 32년생. 90살입니까? 또 이제 그 다부당 전투에서 싸우신 분은 26년생이에요. 몇 살입니까? 95살이에요. 그런 분들이 지금 생존에 계신데 그런 분들 생존에 계실 때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. 왜? 간악하게 걔네들 지금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? 아주 아주 잔악하게 덤벼요. 근데 우리 노인네들은 그냥 지금 연로하시니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어저께도 예, 예 대답만 하시더라고요. 말할 건 하라고 내가 그랬지만 이제 늙어서 말도 못해. 이가 빠져서 말도 못했대. 이 빠져도 말하고 늙어도 말하고 말할 건 말하라고 내가 이제 어저께도 그랬는데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힘들어서 나라를 구했는데 이제 와서 뭐 촛불 시위다 뭐다 그냥 대모들 어떤 게 얼룩지고 있으니까는 노인네들이 아예 바깥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. 오시는 건 이제 여기만 오시는 거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오시지 말라고 해서 잘 안 오시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오시거든요. 답답하니까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. 저는 그래요. 대통령을 우시해서 우정자들이 조금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은 누굴 붙잡아가고 누굴 구속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냥 대화로다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.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평화스럽지 않겠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뭐 난 누구보다도 그래요. 전쟁하지 말자.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. 저는 제 주장이 그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혜도 우리 할아버지들 만나면 사랑해. 그게 인사예요, 저희는. 왜 그러냐면 제 주장이 그거니까는. 그래 이제 어저께도 이제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우리 지혜장이 사랑해 하니까 집에 가서 또 사랑해 하면 마누라님들이 좋아한대요. 그거 봐요.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. 그랬더니만 어저께 웃으시더라고. 그러니까 절대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은 남녀지간에 싸움도 없지만은 여야가 싸움이 안 해야 할 거 아닙니까? 여야가 왜 싸움들을 합니까? 뭐 때문에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는 거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나라가 있음으로써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음으로써 나라가 있는 거니까 나라가 편안해야지 국민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가 제 마지막 코스니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계시다가 갔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. 금년에 벌써 7분이 돌아가셨어요. 전 싸움이라는 게 참 싫어요. 조금만 이해하면 될 텐데 이해를 못하니까 싸움을 하고 남보다 나이가 잘 되기 때문에 잘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.